오늘 40대 여성분이 외래에 오셨는데 이분이 일주일 전부터 눈 아래가 파르르 하고 떨린다고 너무 불편하고 신경이 쓰인다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닥터 K입니다. 오늘은 눈꺼풀 떨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0대 여성분이 외래에 오셨는데 이분이 일주일 전부터 눈 아래가 파르르 하고 떨린다고 너무 불편하고 신경이 쓰인다고 오셨어요. 얼굴 다른 근육들은 다 괜찮고 아래가 꿈틀꿈틀 파르르 하고 떨리는 거죠. 잊을만하면 떨리고 잊을만하면 떨리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 주위만 가끔 파르르 하고 떨리는 경우 과연 이유가 뭘까요? 이 눈 주위의 해부와 그림을 보시면 눈 주위를 둘러싸는 눈둘레근, 즉 안륜근이 있고 이 근육을 조절하는 안면신경과 그 주위를 둘러싸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눈둘레 근육이 적절하게 수축되고 이완되고 하면서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신호가 어긋나면 자잘한 근육 경련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바로 눈꺼풀 떨림인 거예요. 이 눈꺼풀 떨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로 아래 눈꺼풀만 떨리고 얼굴의 다른 근육들은 전혀 떨림이 없는, 그리고 이 떨림이 관절 전체를 움직일 정도로 강하지는 않은 것. 그러니까 정말 눈 밑만 살짝 거슬리게 경련처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이오키미아, 즉 안면근 파동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면근 파동증은 주로 아래 눈꺼풀이 가끔씩 파르르하고 떨리는 건데 가끔 특징적으로 윗 눈꺼풀이나 눈가가 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눈꺼풀이 떨리는 기전은 눈둘레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신호가 어긋나서 근육 경련이 생기는 것인데, 그럼 이 근육 경련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눈밑 떨림이 시작되면 내가 내 얼굴 떨림의 양상을 잘 관찰해야 돼요. 왜냐하면 눈만 떨리는 게 아니고 얼굴 반쪽 전체의 경련이 일어나거나 눈꺼풀이 끊임없이 깜빡깜빡하고 눈이 너무 건조해지고 마르거나 한쪽 이마에 주름이 아예 펴지고 웃었을 때 대칭이 되지 않고 입가가 웃을 때 한쪽으로 처진다면 이것들은 마그네슘 결핍에 의한 것들이 아니고 아예 다른 원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내가 내 얼굴 떨림의 양상을 잘 관찰했는데 정말로 눈 밑에만 간헐적으로 파르르하고 떨리는 거죠. 그러면 마그네슘이 결핍됐기 때문인데,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왜 눈 밑이 떨릴까요? 우리 몸에서 칼슘이라는 이온이 있고 마그네슘이라는 이온이 있어요. 칼슘이라는 것은 세포들 바깥에 있는 액, 세포 외 액에 많고 마그네슘이라는 것은 세포 안쪽에 있는 액체, 세포 내에 액에 많습니다. 이 칼슘과 마그네슘들이 세포 바깥과 세포 안쪽을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적인 근육세포들의 수축과 이완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적절히 있어야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는데, 둘 중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당연히 근육의 수축 이완이 부적절해지고 그래서 경련이 일어나고 눈밑 떨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마그네슘하고 칼슘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영양실조, 알코올 중독, 비타민 D 결핍, 흡수 이상, 만성 구토 설사, 조절되지 않는 당뇨, 갑상선 항진증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마그네슘 섭취와 흡수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결국 부족한 만큼 섭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보통 마그네슘 결핍을 할 때 이것만 단독으로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칼슘이나 칼륨,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마그네슘 부족부터 해결해주지 않고 나머지 칼슘, 칼륨, 비타민 D 등을 섭취해도 마그네슘 결핍부터 해결을 해야 나머지가 교정이 될 수 있고, 마그네슘 결핍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리 섭취를 해도 교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부터 꼭 섭취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마그네슘은 어떻게 섭취할까요? 눈밑 떨림이 너무 심하시면 꼭 빠르게 교정해야 하므로 마그네슘 영양제 같은 걸 사 드시는 걸 권장
권장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마그네슘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합니다. 마그네슘이 많은 것은 콩, 너트, 씨앗, 시금치, 우유, 호두, 잣, 바나나, 토마토, 두유, 아보카도 이런 온갖 음식들에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면 거의 마그네슘은 충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마그네슘이 충족되고 난 이후에 칼슘, 칼륨, 비타민 D를 천천히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부족한 전해질들을 섭취하면 거의 3주 정도 지나면 눈빛 떨림은 자연스럽게 교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카페인, 즉 커피, 초콜릿, 녹차 같은 것들은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최대한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라든가 피로, 탈수, 불면 등이 있으면 근육의 회복이 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눈빛 떨림이 교정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눈밑이 좀 떨리거나 눈가가 떨리거나 눈 위에 눈꺼풀이 떨린다, 그것도 신경 쓰이게 조금씩 조금씩 떨린다, 그리고 얼굴 다른 부위는 전혀 떨림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마그네슘 결핍을 가장 크게 의심해 봐야 하고, 마그네슘과 함께 칼슘, 비타민 D, 칼륨 등의 다른 것들도 같이 부족한 경우인데 다른 것들부터 섭취하면 안 되고 마그네슘부터 꼭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섭취할 때 중요한 점은 술, 카페인 등을 끊어야 하고, 그리고 피로, 탈수, 불면 같은 다른 부분들도 같이 회복이 되어야 결국에는 눈밑 떨림이 교정이 될 수 있고, 마그네슘을 열심히 섭취하면서 다른 영양소들을 골고루 드시면 이 눈꺼풀 떨림은 3주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눈꺼풀 떨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